falling down, love the wind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Thank you.
감사합니다. 중후한 분위기와 무심 풍기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우리에게는 무정한 마음으로 잘 알려진 곡으로 아름답지만 무정한 여인 카타리나 때문에 고뇌하는 마음을 애절히 노래한 곡입니다. 저희 예성합창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십니다. 박혁수님의 꼬렌그라또 청해 듣겠습니다. 박혁수 회장님 어떤 분이시죠?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성의 정신적 지주이시자 특히 금전적으로 존재 가치가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끝나고 쫙. 아, 그런가요? 계속해서 다음 곡입니다. 네, 다음 곡은 겨울의 문턱에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새봄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실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이 기자님이 부릅니다. 강 건너 봄이 오듯.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벌써 봄 소식이 전해지는 듯한 감동이었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멋진 오빠 유병길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운 사람아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뒤에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몇몇 분께서는 그리운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지그시 눈을 감고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예, 네.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는데요. 어르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예, 언제나 그 우리 예올마르 성악 아카데미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계속해서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무대는 두 분의 호흡이 정말 훌륭한 듀엣 무대인데요. 오페라 돈조반니 중 라 치다렘 라바노 서로 손을 잡고라는 곡입니다. 네, 곡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 곡은 모차르트 3대 오페라 중 한 작품으로 천하의 바람둥이 돈조반니가
어느 시골 약혼식 중인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유혹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승호 선현주님이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부럽네요. 저 노래로 그 돈조반니는 유혹에 성공했나요? 아니죠. 우리 돈조반니는 전 여친에게 걸려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결국 불길에 휩싸인 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역시. 네, 네 그렇군요. 선배님도 조심하십시오. 나는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음 곡 소개하겠습니다. 네, 형수님 부러우시네요. 네, 다음 곡 역시 돈조반니 오페라 곡 중 하나입니다. 네, 이번 곡은 돈조반니에게 목숨을 잃은 약혼녀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돈 오타비오가 부르는 곡입니다. 네, 일미오 떼조로 인탄토 내 사랑을 위해 이창한님이 불러주십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멋진데요. 우리는 언제 저런 실력이 될까요? 역시 안 되겠죠? 자, 어느새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1부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1부 마지막은 아름다운 여성 회원님들의 앙상블 무대입니다. 네, 이번 무대에는 특별한 연주자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이신 김경호님의 대금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 순서를 끝으로 저희는 잠시 물러갔다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님의 노래 거위의 꿈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곡 중 솔로는 이현주님, 김미숙님이 불러주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첫 순서입니다. 황연섭님이 부릅니다. 오페라 사랑의 모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창의 무대 감사드립니다. 네, 아 사랑의 묘야, 이런 이야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요? 에이, 다음 곡을 준비한 우리 순수 청년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러지. 아, 그래요? 선배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은 우리 조동춘님이 불러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에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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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리 다음 곡은 오페라 곡이죠? 네, 피가로의 결혼, 바람둥이 남편을 혼내기 위해 부인과 하녀 수잔나가 함께 편지를 쓰는 내용의 곡입니다. 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곡입니다. 편지 이중창, 김민선님과 김순호님이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곡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 집 발코니 아래에서 불러주는 남자의 이 노래에 매혹되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또 바람둥이인가요? 아, 아닙니다. 노래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이 곡을 듣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사연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곡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성의 폴포츠 기승호님이 들려드립니다. 금단의 노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cantar una canción d'amore. Più volte la ripete un bel garzone e poter mi sento forte il cuore e poter mi sento forte il cuore. Oh, quanto è dolce quella melodia, oh, com'è bella, quanto me gradita, io la canti non vuole mamma mia, vuole saper perché m'era proibita, ella non c'è ed io la vo cantar, la frase che m'ha fatto palpitare. Vorrei baciare i tuoi capelli neri, le labbra tue e gli occhi tuoi severi. Vorrei morire con te, angeli Dio, oh, bella innamorata, tesor mio. Qui sotto il vidi ieri a passeggiare e lo sentiva al solito cantar. Vorrei baciare i tuoi capelli neri, le labbra tue e gli occhi tuoi severi. Stringimi, oh cuore, stringimi al tuo cuore, fammi brava, le frecce dell'amore.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성 아카데미의 폴포츠, 우리 금단의 노래였습니다. 네, 열창에 있는 우리 기승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예울마루 성악 아카데미의 공연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 벌써 순서 그렇게 됐나요? 네, 다음 순서는 남성 앙상블 순서입니다. 네, 빨리 소개하고 우리도 한 곡 해야죠. 네, 사랑은 영원 안에, 그리고 김광석의 일어나, 두 곡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덥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 분도 안 일어나시네요. 예, 농담이고요. 네, 다음 순서는 마지막 공연에 앞서 소중하고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무대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GS 칼텍스 에올마루 이승필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 또 그 지인분들, 가족분들 이렇게 무대에 서시는 거 보러 이렇게 한 분 한 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를 아시는 분도 뒤쪽에 앉아 계셔서 제가 반가웠습니다. 이 에올마루 아카데미는 그 에올마루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에올마루는 GS 칼텍스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2012년 세계박람회 이틀 개막 이틀 전에 2012년 5월 10일 개관을 해서 지금 한 3년 반 정도 또 실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지어서 개관을 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이제 장도 사업을 지금 놓고 한 7년 전에 세운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또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운영에 관한 관점으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장도 마스터 플랜 리뷰하는 영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시는데 저 앞에 있는 장도란 섬까지 이렇게 에올마루의 완성품으로 이렇게 조성이 끝나면 정말 여수의 명품 그 공연 예술 문화예술 공원이 완성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GS 칼텍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여수시와 또 우리 시민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에올마루의 그 저는 이제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사역원 팀장 맡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재단 사무국장 겸 에올마루 관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운영 전체를 책임지면서 에올마루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누구나 오고 싶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희망의 공간, 호프. 그리고 여기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피. 그리고 왔다 다녀가면 공연이든 전시든 에올마루에 와서 그냥 차 한잔 하고 가든 뭔가 시원해지고
이렇게 치유받는 느낌, 또 힐링받는 느낌,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힐링. 그래서 3H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희망과 행복과 힐링의 공간, 에울마루.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것 합니다. 물론 전문 공연자들의 공연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지금 허영만 선생님 전시가 내일 모레까지 전시가 되는데 지난 수요일자로 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만 명이 넘으셨습니다. 단일 전시로 만 명 이상의 관람객, 전시 관람객 오신 건 처음인데, 우리 지역 출신 허영만 선생님 만화 블록버스터전이 저희 예술전당에 이어서 저희 에울마루에서 열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다녀가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성악 아카데미 또와 같은 이 에울마루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죠. 아마추어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좌를 듣기도 하고 오늘처럼 실기 발표 실기 강좌를 이렇게 참여해서 듣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에울마루의 존재 이유인 그런 희망과 행복과 힐링의 그런 컨셉에 맞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는데요. 지금 하반기 이번에 이제 종강 콘서트인데 누구나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아빠이고 엄마이고 또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런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꿈 안 해본 것 해보기라든지 또는 평소 하고 싶었던 그 꿈 하나를 찾아서 등록을 하고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또는 뭐 오전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전문 강사님 지도 받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이 전문 무대, 전문가들만 사실 쓸 수 있는 무대인데 이 무대에 한번 서봐야지 하는 꿈이 있으시면 도전하십시오. 또 겨울방학에 그 미니 그 맛배기 아카데미도 몇 개 있고요. 또 내년 봄에 다시 또 본격적인 아카데미가 시작되니까 등록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면 바로 신청하셔서 한번 등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에울마루가 여러분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이 찾아주실 때 에울마루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문화예술의 요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가서 에울마루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압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계의 공연, 전시 전문가들은 이 에울마루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대단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 여러분이 성숙한 그 문화, 관광, 예술에 대한 그 관심과 또 공연 문화를 이렇게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내일도 양성훈 쌤 저 공연이 대극장에서 있고 또 24일에는 임동혁 이렇게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 우승을 해서 온 나라가 아주 들썩이고 일본에서는 더 난립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그 쇼팽 콩쿠르에 우리나라 순수 토종 조성진 씨가 그 콩쿠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조성진 씨가 보고 멘토로 삼은 사람이 그 임동혁 씨입니다. 그런데 그분 더 정말 우리나라가 내놓은 천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에울마루 대극장에 임동혁 콘서트를 찾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1월 달에는 손여름 씨, 그리고 4월에는 우리 지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문지영 양, 이게 3 피아노 천재를 기획해서 계속 에울마루에서 초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아마 뒤에 준비가 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한 게 다음 프로그램이 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밤 행복한 밤 되시고 더 많은 박수로 함께하는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S 칼텍스 예울마루 성악 아카데미는 2016년 3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발표회가 성공일까 실패일까 저희들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으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아마 해피엔딩은 힘들었겠죠. 중간중간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에 오늘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항상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예성의원 전체가 함께합니다. 하늘빛 너의 향기, 그리고 너무 유명한 곡이죠. 아름다운 광산.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예성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밤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를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태양이 비추고 파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는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말해야지